핸드폰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리량은 너무 기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편 여성이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었던 리량은 전 부인과의 상처를 최대한 빨리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 데이트 어플에 가입해 새로운 결혼 상대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2주 만에 참한 아가씨를 만날 수 있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량은 그녀와 만난 지 2주 만에 결혼하게 되었고 곧바로 결혼 증명서까지 발급을 받았는데 모든 서류는 제가 다 정리해두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으실 거예요. 결혼 증명서도 발급받았어요. 2013년 3월 두 사람은 사랑이 불타오르더니 만난 지 2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2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려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리량과 부인 홍아는 맞벌이 부부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기로 했는데 두 사람의 꿈은 시내 한복판에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리량은 부인 홍아와 외출할 때면 항상 절친이었던 혼자 살고 있는 친구 주구원을 불렀는데 자기야 인사해. 여기는 나랑 아주 친한 친구 베프지 구원이라고 해. 주구원. 반갑습니다. 말씀만 많이 들었지 직접 뵈니까 훨씬 더 미인이시네요. 혹시 주위에 좋은 친구분 있으시면 저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이요? 아직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데요? 저요? 뭐, 딱히 재수 씨 스타일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 농담도 잘하셔. 리량이 저녁 식사를 하러 외출하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 주구원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 식사를 하고 있던 그때.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퇴근할 때 말씀드리고 나왔잖아요. 지금요? 지금 어떡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퇴근했는데. 한참 식사를 하던 부인과 구원은 놀라 두 눈을 크게 뜨며 회사에 문제 생겼대? 아이 짜증나. 나는 회사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으니까 두 사람 식사하고 들어가. 나는 먼저 일어날게. 리량이 먼저 일어나고 두 사람만 남은 식당은 어색한 기운만 가득했습니다. 저 혹시 그 전기 오토바이 배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출퇴근하려면 멀어서 배워둬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그럼 시간 되실 때... 아, 그 주전자 좀 주시겠어요? 구원은 그녀가 건네준 물병을 맞잡으며 실수로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어머! 구원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녀를 향해 일어서며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날 저녁 의도하지 않았던 스킨십으로 이상한 감정이 들었던 홍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남편보다 자상하고 재미있는 구원에게 자꾸만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리량 몰래 내연관계로 지내며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부인 홍아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던 어느 날. 나 불안해 죽겠어. 오늘도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하고 자전거 타는 거 연습한다고 하면 되잖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 이런 관계 힘들 것 같아. 그럼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그럼 어떡해? 주구원은 그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전기 자전거 연습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주구원은 화난 얼굴로 그럼 일단 오늘은 이만 들어가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마음이 진정될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다! 일단 집으로 가자. 주구원은 그녀를 자전거 뒷좌석에 태우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구원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호수가 있는 언덕 아래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홍아는 자장이 뭐 하는 거야? 주구원은 홍아를 태운 전기 자전거를 몰고 호수로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연못 깊은 곳으로 자전거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주구원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녀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호수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힘들어 주구원은 숨을 헐떡이며 호수 가장자리에 벌러덩 누워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리량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아내가 걱정이 되어 수차례 전화를 해보았으나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3년 5월 10일 오후 4시경 리량은 경찰서로 달려가 아무래도 와이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돼요. 분명 회사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경찰은 리량과 함께 그녀가 퇴근하는 동선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리량은 경찰에게 핸드폰 문자를 보여주며 이거 한번 보세요. 어제 저녁에 와이프가 보낸 문자예요. 경찰은 리량이 보여준 핸드폰 메시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보세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가는 길에 전기 자전거 연습 좀 하고 들어간다고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문자 보내기 전에 통화할 때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속삭이는 듯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경찰은 리량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녀의 핸드폰 마지막 위치와 핸드폰 통화 내역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던 중 연속으로 같은 번호가 세 번 찍힌 번호를 바라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7458? 2013년 5월 11일 오전 7시 호수 주변을 조깅하고 있던 한 남학생이 연못에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올랐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얼마 전 실종신고가 접수된 여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녀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고인은 홍아였습니다. 경찰은 남편에게 부인 시신이 발견되었다며 연락을 했는데 오늘 아침 호수에서 운동하던 한 남성이 아내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운전 미숙으로 자전거를 타다 오수에 빠져 익사하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신원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영안실에 도착한 리량은 사망한 아내의 시신을 확인한 순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 그러게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그놈이 종이 자전거 위험하다고 몇 번을.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아니 뭐하러 그 위험한 걸 사줘가지고. 경찰은 영안실 바닥을 뒹굴고 통곡하고 있는 남편 리량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분을 삭히지 못한 그의 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형사님, 그런데 제 와이프가 사망했을 때 핸드폰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요? 핸드폰이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날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옷에 빠졌을 수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잠수부를 고용해서 핸드폰을 좀 찾아봐도 될까요? 그야 뭐 상관없습니다만. 다음 날 리량은 개인적인 사비 2천 위안을 지불하며 개인 잠수부를 고용해 부인 핸드폰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참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가 반장님, 그런데 사망한 여성분이 호수에서 익사했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에?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호수 수심이 1m 20입니다. 홍아씨 신장이 1m 60인데 본인보다 얕은 수심에서 익사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그럼 말이 안 되잖아. 타살일 가능성이 있는데 남편은 또 왜 그렇게 잠수부를 써가면서까지 와이프 핸드폰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경찰은 얼마 전 그녀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조사하던 중 발견했던 번호 7458번으로 전화해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은 주권이라는 남성의 전화번호였는데 여보세요? 저 경찰입니다. 홍아씨라고 아시죠? 홍아씨가 이번 후로 여러 번 통화를 했던데요. 저요? 이 사건 당일도 주구원씨하고 통화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주구원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매일 홍아에게 자전거 타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실수로 그녀가 탄 자전거를 놓치는 바람에 호수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때는 이미 늦어서 손을 쓸 수 없었고요. 익사했다고요? 네. 저는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어요. 후회하고 있지만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어요. 반장은 주곤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던지며 홍아씨 신발 바닥에서 진흙이 발견됐습니다. 진흙이요? 그게 왜요? 홍하씨 신발에 진흙이 묻어있다는 것은 그녀가 호수 바닥을 딛고 일어서 있었다는 겁니다. 수심도 1m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건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 일부러
그녀를 익사시켰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어때요? 다른 알리바이라도 있습니까? 주고원은 조사실 테이블에 고개를 쳐박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은... 2013년 3월 어느 날, 리량은 주고원을 불러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너 요즘 도박장에서 다 빨렸다며? 돈 필요하지? 돈 빌려줄 거 아니면 짜증나게 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고 가자. 요즘 더 이상 돈 빌릴 것도 없다. 리량은 주고원에게 술 한 잔을 따라주며, 너 좋은 건수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볼래? 뭔데? 내가 얼마 전에 핸드폰 결혼정보 어플에서 작업해놓은 여자 하나가 있거든. 얘가 요즘 나한테 미쳐가지고 결혼하자 하니까 바로 결혼하자. 그런데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자마자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을 테니까 내가 그 여자를 죽여주기만 하면 돼. 뭐? 나보고 네 부인을 죽이라고? 이런 미친놈이. 리량은 홍아와 결혼 후 서둘러 2주 만에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녀 몰래 여러 보험사에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두었습니다. 보험금은 총 한화로 약 8억 원에 달했습니다. 리량은 주고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주겠다며 그를 설득했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구원은 리량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네 아내를 내가 일방적으로 죽이면 금방 걸리지 않을까? 이런 멍청하기는! 내가 그런 계획도 안 세워놨을까봐? 뭘? 어떻게 할 건데? 자, 봐. 내가 매번 아내하고 외출을 할 때마다 너를 부를 테니까 그녀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란 말이야. 그러다가 확신이 섰을 때 내가 자리를 비켜줄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 내 아내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 그리고 내연관계로 지내란 말이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 타는 걸 알려준다고 해. 그렇게 하고 매일 부르란 말이야. 나는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호수에 빠져서 운전 미숙으로 죽은 사람처럼 하란 말이야. 어때? 감쪽같지? 이야, 정말 귀가 막히다. 경찰은 남편 리량이 아내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병원 측을 상대로 사망 진단서를 빨리 발급해달라는 행동이 수상해 부인으로 들어있는 보험 내역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 앞으로 고액의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남편 리량을 소환했습니다. 리량은 경찰이 제시한 보험 관련 서류와 친구 주고원과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2014년 1월 23일 강소성 상주시 법원은 리량과 주고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형은 2년 뒤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